18살, 17살이었으니까 거의 나의 나이에 맞는 상콤한 저스틴 비버의 보이프렌드를 준비해보자. 좀 이렇게 여심을 노릴 수 있는. 그래서 보이프렌드를 혼자서 막 편곡을 했어요. 막 앞에 1절 랩 쓰고 후렴에 제가 노래 막 연습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근데 딱그 시점에 편곡이 딱 끝난 시점에 윤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윤호 들어왔는데 윤호 보컬이잖아요. 노래를 또 그 음역대 노래를 또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호야, 너나 이거 나랑 같이 해볼래? 그래서 어디에 쓰는데요? 몰라, 언제 할지 모르는 월평을 위해서 아, 준비해보자 맞아요. 이래가지고 아, 진짜. 영상 찍으려고 저랑 윤호랑 제가 1절에 랩을 하고 윤호가 후렴을 부르고 막 하면서 이렇게 녹음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연습했던 맞아요, 처음 했던 거고. 걸 거예요. 네. 제가 왜냐면 그때 그걸